공식 입장, 크로스 측, 조재현 하차 관련 정리 중, 곧 입장 밝히겠다. OSEN 박진영 기자, TVN 측이 조재현 관련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밝혔다. TVN의 크로스를 담당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24일 OSEN에 아직 조재현과 관련해 입장 정리 중이다라며 일각에서 보도된 대본 수정, 분량 축소 등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다. 결정이 나는 대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조재현은 자신을 둘러싼 성추행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추측성 기사도 일부 있어 얄팍한 희망을 갖고 마무리되길 바라기도 했습니다. 반성보다 아주 지졸한 생각으로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과거의 무지몽매한 생각과 오만하고 추악한 행위들과 일시적으로나마 이를 회피하려던 제 자신이 괴물 같았고 혐오감이 있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백하겠습니다. 전 잘 못 살아왔습니다. 30년 가까이 연기 생활하며 동료, 스텝, 후배들에게 실수와 죄스러운 말과 행동도 참 많았습니다라며 저는 죄인입니다.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라고 사과했다. 또 그는 전 이제 모든 걸 내려놓겠습니다. 제 자신을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일시적으로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피해자분들께 속죄하는 마음으로 제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정말로 부끄럽고 죄송합니다라고 거듭 사과의 말을 전했다. PARKJYX2SNCOKAR 사진, OSEN TV